하나밖에 없어요? 둘인데 한 동생은 결혼했어요. 됐어요. 두고 내야 단지. 아저씨는 재산 가지고? 헤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건 한 20년? 부장님은 오래 삼재? 여기도 오래 삼재? 근데 나 왜 자꾸 보살님 눈물 나? 그 상태 자꾸 아버님 계세요? 친정 아버지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한 4년? 4년 됐죠. 네, 봄은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언제 가셨어요? 엄마는 55인가? 그때도. 지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아니,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니까, 우리 애가, 작은 애가 38이니까, 애기 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30년 넘었네. 네, 오래됐어요. 근데 한 번씩 꿈에 나타. 그래서 울어? 아버지도 보이고. 네, 한 번씩. 딴 식구들은 잘 안 보인다는데, 내 불쌍해서. 사는 게 불쌍해서. 불쌍해서. 남의 집에 긴긴머리 풀고 살자고 하고만은. 자기 힘들고 안 산다 할 때 막 내 소리 좀 팍 말았을 거를. 미안하답니다. 미안하고 내 자고 내 딸이 이시아 가정에 이시 가정에 지중에 옛날에 당산 천왕에 이렇게 비는 분이 계셨어요. 동네에 지가에서 무시라고요? 나무에 이렇게 비는 사람이 있었어. 내 우리 언니가 좀 그런 게 와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괜찮아요. 보는 거 그분 있어요? 예, 부산에 여기 사는데 사는 게 좀 안 좋아. 그렇죠. 이 집에는 보살님 집에는 이시아 가정에는 전부 다 치생의 바람으로 다 가졌어요.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마을에 가면 수호신이라고 있지요. 선왕당. 예. 선왕당에 많이 빈 전랑당에 많이 맥혔어. 그래서 보살님도 9월에 조상에도 조상굴로 가야 되고 또 얘도 보살님의 비누궁덕으로 가야 돼. 그랬는데 보살님이 건강 쪽으로 내가 장애를 입으라 했어요. 아닌가요? 응? 지금 건강 쪽으로 보살님이 장애가 왔어요. 아, 저거요? 건강적으로 한 여기 애무 쪽으로 건강이라는 게 그걸로 아. 건강이라는 거예요. 아, 약간 좀 그게 장애가 온 거랍니다. 아, 그래요. 예, 잘못하면 보살님이 이게 왔다 뿐인데 잘못하면 온 마디가 한쪽에 못 쓸 정도로 올 뻔했다. 이게 이 집에는 이 바람이 불어서 그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하면서 답답하고 여기가 갑갑하고 쓸쓸하고. 근데 보살님이 많이 참고 사시는 분이거든. 이런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네. 그렇게 참고 사시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말을 안 하고 고만이 곰이다. 아. 그죠? 그 네 팔자리 하고 살지 말란다. 내 줄이 이러니까 신의 줄이란다. 신의 줄이고 칠생의 줄이고 할매가 돌본다고 꼭 가시는 할매가 옛날에 계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살님한테 지금 많이 온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근데 애는 이제 그 조승소 다니다가 취직을 안 하고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 취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근데 보살님 혹시나 이 집에 성시집에 네. 보살님 진정열에 혹시 어디서 빌어본 적 있어요?
아들 때문에? 저는 없어요. 없지요. 네. 근데 왜 안 빌어봤어요? 뭐 그걸 그렇게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살아왔지. 바쁘게만 네. 살아왔지. 그죠? 근데 이 집에는 아직 보살님 아들내미가 직장이 아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살님 내가 그러지요. 선악나무 알지요? 당산나무. 나중에 거기를 조금 용왕이 조금 빌어보세요. 이거 나면 얘가 직장이 나올 겁니다. 지금 직장 안 나옵니다. 너무 조상 열애들이 너무 많이 맥혀가지고 풀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더군다나 얘가 5월달이잖아. 5월 보름 같으면 야가 줄이 지금 작은 아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잘 가는데 큰 아들이 지금 줄이 많이 뻗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리고 얘가 성질이 애가 고분 것 같아도 성질이 좀 급해. 좀 고분 것 같아도 찹찹한 것 같아도 애가 좀 성격이 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화를 좀 많이 내. 네, 화를 내. 근데 화가 나면서도 보살님은 눈치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친정열애가 줄이 너무 강해요. 이게 내 당시한 세상에 자식 이걸 얼마나 믿는가는 모르지만 바쁘게 살아온 것도 좋지만 내가 아프면 보살님 누가 해줄 건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힘들게 이만큼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게 답답해서 오늘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직장이 지금 들어오게도 잠재라도 직장이 들어와도 보살님이 한 지금부터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통영이요. 통영이죠. 통영 물까지요. 예? 통영이 물까지요. 네. 바닷까지요. 그러면 제 말 단지 들으세요. 저 횟집에 가면 방생할 거라고 고기를 팔아요. 방생고기, 장어. 장어를 한 세 마리만 사세요. 세 마리 사가지고. 사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바다에다가 띄워주세요. 야, 사람 그래. 야, 앞으로. 띄워주세요. 지금 6월달이거든? 6월달, 7월달. 만약에 얘가 7월달, 8월달까지 해갖고 직장이 되면, 얘는 직장이 다니도 그 동네는 안 다닐 거예요, 아마. 아마 좀 나오지 싶어요. 얘는 배하러 다니는데도 용접을 합니까? 옛날에 이제 외국에도 그런 용접을 합니까? 외국에 갔다 오고 용접은 안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 조선소 다닐 때는 그냥 자제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작 쪽으로 다니다. 얘는 좀 밖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보살님한테 하시는 건 잠재도 있지만은 아마 야 앞으로 보살님 건강도 있어야 되고 소주 한 병. 장어 딱 세 마리 사가지고 바다에다가 야 이름 성명 생년월일 적어서 해갖고 바다 선왕에 좀 띄워주세요. 낮에 밤에? 밤이 상관없습니다. 예, 낚시에 안하고로 좀 이렇게 비누를 가져가면 이렇게 떨어서 그래 던져놔비면 그래갖고 딱 서갖고 남이 보니까 삼배만 하고 언제든지 직장세계 도와달라고 고래 한번 빌어보세요. 그래가지고 6월, 7월, 8월 그러면서 조금 직장이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보살님 업고입니다. 그 업고는 보살님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요? 그 업고를 풀으세요. 풀으시고 귀찮아도 하세요. 그래야 보살님 몸이 여의장은 안 아픕니다. 여섯 더 아프면 안 되잖아. 그쵸? 고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면 아마 음력 7월이나 8월, 9월 이렇게 되면 아마 직장이 조금 거기서 조금 나오면 직장이 하나 되지 싶어요. 올해 고래 나오지 싶다. 고래 하면 한번 고래 해보세요. 7월달부터 얘가 조금 낫다 하니까 고래 한번 해봐. 보살님 전 시킨 대로. 네네. 다른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살님 그래야 건강도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보살님 낙매주 조심하시고 넘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뭐 좀 잡수시고. 알았어요? 뭐 좀 드세요. 네. 진정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무당바람, 치성바람입니다. 치성바람이고 선앙의 바람이다. 근데 그거를 보살님이 내가 어렵게 이렇게 해보세요 뭐 안 하실 거잖아. 그렇죠. 안 타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다 덮으라는 거야. 덮고 아들 직장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해보면 7월달 8월달 직장 된다. 큰 데든 작은 데든 야가 마음을 못 잡거든. 그래서 아직 나이가 돼도 장가를 안 가고 있어. 장가를 못 가지. 능력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 성질 조금 고쳐야 돼. 성격이 좀. 응. 이 성질이 솔직히 말해서 넘보면 다 졸랑 것 아니야.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부지런하지는 않아. 네, 게을러. 작은 거는 그냥 좀 나를 닮아서 부지런한데. 응. 얘는 게을러. 그리고 생활 능력도 안 돼. 한 사람을 결혼해가 데리고 오면 그 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생활권이 안 된다고. 내가 봐도 뭐 내 자식이라도 성격이 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봤을 때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다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못 했잖아. 그런 거를 안 했잖아. 네. 지금부터 하세요. 하셔가지고 얘 장가 보자. 빨리 보살님의 취직대구로 보내. 그게 다예요. 제발 좀 꺼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살님 사자가 따라다닙니다. 조심하세요. 사자이. 그래. 뭐 어떻게 조심해? 뭐 짱에는 보살님 늘 조심해야 돼. 사자가 조금 따라다니고 장모님도 어디 가지 말고 좀 조심하세요. 우리 사자 신발 잡고 들어오면 자자거든. 사자가 따라다닌다. 엄마 보살님 사자 따라다니는 좀 대식인데. 그냥 이기고 넘어가서 그렇지. 아, 그런 게 풀리지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마다 다 뭐. 안 되지, 안 풀리자. 칠성의 네. 바람이고 내가 무당인데 대구서 무당 사준대. 아시면서 뭘 물어봐. 이 집에 전부 칠성 바람으로 다 갔잖아. 네, 좀 세다. 칠성 바람에다가 용신 바람이잖아. 근데 보살님 스스로 용신을 안 가잖아. 그죠? 그래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살님한테 지금 내가 주는 방법은 그게 최고예요. 네. 그래가 가셔가지고 정말로 절을 할 때가 있으면 108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 저거요? 딱 108배를. 하면서 내 모든 거는 인간 세계에는 어쨌든 살아왔지만 저승에 가는 문제에서는 내가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내가 잘못이 됐는지 무엇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지 보살님 깨우쳐. 아시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 뭐 엄마한테는 뭐 원망하고 그런 원망은 하지 야나. 네, 좀. 야는 하지. 네, 작은 아들은 안 하는데 야는 하지. 작은 거는 그냥 그런데 아무래도 말하는 게 엄마를 원망하는 거. 야는 가슴에 육체가 있거든.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참을성이 많이 없다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있는 거잖아. 괜히 원망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화가 많이 차고. 그러니까 또 성질도 더럽지만 소가지도 더러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자식은 둘 중에 자식이라도 하나는 내가 업장이 업보가에 난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살님 절에 딱 가면 그 보부화상 모시는 데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보부화상 모시는 데를 아세요? 네. 아시거든. 거기 가서 꼭 앞에 가서 본 3,000원 넣고 절을 좀 해. 아, 그럴까요? 보부화상이 보여 보살님한테. 보부화상이면 얼마나 줄이 세겠어요. 혼자의 독보의 외로움이 그게 뭔지 아세요? 어? 우리가 항상 늘 그러잖아요. 바르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다 주로 잡고 털었을 때. 응? 우리가,
가면 혼자 독거가 돼서 독생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보살님 그렇거든?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보과상을 가서 이렇게 베풀떡 있잖아. 가서 네. 딱 앉아있는 봄에 저런 채. 네. 거기 가서 어쨌든 보살님이 좀 매달리 봐봐. 나는 봤을 때 네. 이루어지지 싶다. 시간 남아.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보시고. 이사 갈 일은 없죠? 근데 뭐 지금 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건 한번 어떻게 말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인연이 되려는지. 몇 살인데? 지금 58년생이니까 62살이면 7월 19일 아, 또 정신 대단하네. 예, 좀, 그, 지금은 춘천에 있거든요. 정신 대단한데, 예. 보살님 보고 손에서 같이 있고, 막, 착하다고. 예, 예, 예. 그제?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들 꼴 몰라 하세요? 안 몰라 하지? 벌써 이제 알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조금 천천히 지나가봐. 만나보고, 예. 천천히 한 번씩. 이 성질, 성질 더럽대. 성질은 들어보도 이제 뭐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 성질 나면 감을 한 번씩 빠뜨린다. 그렇지요. 좀 급하니까. 좀 급하다. 그리고 내가 년대는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서 보세요. 뭐 말년에 내가 이 사람 인연이 될란지 안 될라는 건 아무리 내가 인연이 된다 해도 만약에 보살님이 내가 이 사람하고 아니야 이러면 할 수 없잖아. 이게 지켜보라는 거야. 내가 또 혼자서 또 상처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아마 이래 되면 이 자식이 이래가 있으면 이걸 아마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살님 내가 지금 그러잖아. 말년이라도 어차피 오래 살지. 또 사람이 내가 잘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거는 이제는 나이가 더 들면 이제 97이 안 넘어갔겠나 하지만 그래도 인연의 줄이라는 거는 안에 게 있거든.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있고 내가 용왕에 가서 보살님 제 시킨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늘 가서 하고 오세요. 바다에. 그래, 해놔봐. 뭐가 들어올란지. 보살님, 그게 최고 빨라. 빠르고, 어쨌든 보살님이 한 짐을 하나 들어야 돼. 짐이 하나가 있잖아. 그렇지. 이 짐을 일단 들어놓고 나야 보살님도 불가분하게 만나지. 네. 지금은 불가분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마음이 되잖아. 그렇게 보살님이 노력을 해. 아시겠어요? 노력을 하고, 엄마, 아버지가 조상이 들었어도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기, 뭐, 이 사람이 뭐, 조금만 뭐, 기다려봐라 하는데. 돈 준다고? 아니, 뭐, 돈을 줄는지, 뭘 어쩌는지. 뭐. 아직은 안 될까?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때, 6월 달에 뭐, 기다려봐라든지 조금 더 기다려봐라는데 또 이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아직 안 돼. 좀 더 있어야 돼. 얼마나 있어야 돼? 내가 볼 돈이구만. 자기가 조금 졸라 하구만. 근데 아직은 돈 안 돼. 이 사람도 팔도로 다니면 좀 조심해 좀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팔도로. 근데 아직은 돈이 안 돼, 손에. 그러니까 좀. 보살님이 외롭고 어쨌든 보살님도 이 사람한테 3분의 1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 좀 댐댐이를 좀 보세요. 댐댐이를? 사람은 알면 할수록 까만 양반은 까만 갈수록 속에 뭐 나오듯이. 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봤을 때 조금 더 기다려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그리고 삼재라도 올해 악삼재는 아니지만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아시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면 지식되면 전화주세요. 예, 당연히 전화드려야지. 하세요. 고려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묻지 말고 고려 딱 해보라고. 그리고 보바장 할 때가 저라서요. 예. 딱 보살님이 다리가 힘이 나면 그 앞에다가 108을 딱 해봐. 보바장 할 때. 달마대사가 보바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달마대사가 독불입니다. 그 대신에 독불이 보일 때는요, 그게 분명히 뭘 하라는 이유가 보여. 왜 그분이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이면 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절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힘이 들어도 그래 대신에 보살님의 모든 칠성이 우리 진정에서 살아온 거 내가 이 성실아정이 만났어 이거를 다 내려야 돼 절을 하면서 내려오세요 근데 네. 저기 한 지금 부산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좀 나이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좀 안 좋아서 헤어졌는데 그분은 뭐 어떻게 그분은 자기도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을걸요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못 넘어게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건강 쪽으로 조금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지금은 안 본 지 한 1년 넘었는데 근데 보시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 생각이 있구만 그런데 이제 뭐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좋은데 그것이 뭐 내하고 연대가 무슨 끝나는 거다 전에는 뭐 집 앞에서 막 맴돌고 이제 뭐 안 봐도 맴돌고 그래 하는 거를 봐 한 6개월 전부터는 안 할걸요 네 6개월 전부터 안 할까 예전에는 미련도 남았고 마음도 있었고 여보살님은 또 좋아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다 싶고 걔는 하더라고요 집 고래 탁 시킨 대로 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